도전. 오늘은 짜파게티 도전. 가보자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면상호 채널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짜파게티 짜장본부 18개 그랬습니다. 뭐 조회수를 의식하고 이렇게 대신국방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. 농담이고 이 박스에 들어있었는데 유통기한이 2개월 지났더라고요. 18개인데 버리기 아까워서 오늘 한 번에 처리하려고 매운 김치에 도움을 받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국물을 많이 했는데 국물을 다 스며들어갖고 국물이 면이 다 먹어버려서 먹기 힘들 것 같은데 먹을 만큼만 먹겠습니다.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 있으니까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면이 물을 진짜 다 삼켰네. 시다시 국물까지 다 먹는 거네. 이래 되면 저거 이거 양이 너무 많은데. 매운 김치 크게 한 입 먹도록 하겠습니다. 물 많이 먹어서도 뻑뻑한 것보다는 훨씬 낫네요.
안쪼르드노. 처음부터 먹을 때는 물 빼고 비벼놓고 뻑뻑하면 면수를 좀 추가하면서 먹어야겠네요. 처음부터 국물 라면처럼 했는데 이거 다 빨아당겨갖고 와.
단무지의 도움을 받아서. 다 먹었는데 거의. 뭐 잘 보이노. 자, 오늘 짜파게티 범버 18개 끓여갖고 초반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지금 배가 터질 것 같네요. 컵라면들은 국물을 잘 빨아당겨서 짜장범벅이 뭐고 무조건 물 빼고 섞어가지고 먹다가 벅벅하면 기름을 좀 넣든지 면수를 좀 붓든지 이렇게 먹어야겠네요. 처음부터 물 그냥 국물 라면처럼 했더니 이게 국물을 다 빨아당겨가지고 먹기가 굉장히 힘드네요. 와,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어림없는 볼. 자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어, 배불러.